수능 인문계 수석 태용민이라고 합니다. 인문계 수석이라는 게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가스터디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. 워낙 유명한 회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입소문이나 광고나 그런 걸 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현우진 선생님을 보고 시작하게 됐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강사 선생님들이 다 탄탄하셔서 메가스터디만 쭉 이용해도 다른 인강 사이트를 생각할 필요 없이 잘 견뎠던 것 같아요. 저는 공부를 집에서는 전혀 안 하고 독서실에서만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험생활 중에 친구들 중에 집에 가는 거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집이 더 좋아지고 집에서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되게 편하게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학교에서는 기출 문제를 풀고 독서실에서는 인강 위주로 학습을 하는 그런 1:1 정도의 공부법을 사용했어요. 그리고 강사 선생님은 선택할 때는 별로 생각 없이 과목별 1타 강사 선생님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다 저한테 잘 맞았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가 막 길게 찾아온 적은 없고 진짜 공부하기 싫었던 날 이런 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억지로도 해봤는데 그냥 계속 손에 공부가 잡히지 않을 때는 하루쯤 놀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해서 쉬다 보면은 재충전도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정시도 이렇게 잘 봤지만 운 좋게 수시에서도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부에 진학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진로는 대학을 다니면서 차차 고민해보려고요. 저희 부모님이 사실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제 집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불안할 만도 한데 되게 간섭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딱 놓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요. 그리고 같이 수험 생활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우직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